7월 16일 조건 검색기. 오늘 어떤 종목이 떴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검색기는 띵동띵동 할때 매수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매도는 전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별로 걱정할 거는 없습니다. 매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 가지 시스템을 넣어드리는데요. 초보용, 중수용, 고수용. 아,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초보용, 중수용, 고수용. 이렇게 넣어드리고, 매수는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매수는 수동으로, 띵동띵동 할때 매수는 수동으로 한 번만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매도는 세팅대로 다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트 보는 방법 정말 쉽게 가르쳐 드립니다. 요거 배워놓으면 어디 가도 써먹을 수 있고요. 이 조건 검색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차트를 다 설명을 드립니다. 수익이 절실하신 분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다산 네트웍스입니다. 다산 네트웍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띵동띵동 할때 매수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매도는 전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산 네트웍스. 자, 다산 네트웍스입니다. 자, 다산 네트웍스 한번 보겠습니다. 11,400원에 떴고요. 11,400원. 자, 11,400원에 떴죠. 그리고 여기 얼마까지 갔는지. 자, 이거는 아쉽지만 오르지를 못했네요. 이런 거는 손절이 되겠네요. 손절은 4%에서 5%. 지금 보시면 손절이 4개 나와 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절은 4%에서 5%.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에이텍입니다. 자, 이건 오늘 이재명 관련주죠. 에이텍이고. 자, 에이텍은 저희가 얼마에 잡혔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씨 선거 공판 관련해서 이 종목이 탁 떴습니다. 뭐 이슈가 있으니까 바로 떠버리죠. 자, 가는 종목은 다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활성화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도 뜹니다. 23,300원에 떴고요. 자, 보이시죠? 그리고 이거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045660. 27,450원까지. 17% 나갔어요.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대박이죠? 대박. 17% 나갔습니다. 27,450원까지. 대박! 자, 세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자, 세 번째 종목은, 자, 뭐가 나왔을까요? 나인테크입니다. 나인테크고요. 자, 나인테크 한번 볼게요. 나인테크. 자, 나인테크고요. 얼마에 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인테크 띵동띵동 할때 매수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뒤에 떴기 때문에 시간을 잘 봐야 돼요. 2740원에 12시 49분에 떴고요. 12시 49분 뒤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 종목은 코드가 2627320. 나인테크고요. 분봉상 한번 보겠습니다. 12시 49분에 떴고요. 12시 49분. 요거는 아쉽지만 손절이 되겠네요. 물론 이게 전에 앞에 12시 49분 전에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가져가도 되는 종목인데 어쨌든 이 종목은 손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손절은 4%에서 5%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쉽지만 뭐 손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두 가지 에이텍은 수익이 많이 나왔고 나인테크만 지금 이래 나왔고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터지스. 자, 인터지스 같은 경우에는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수익이 오늘 많이 났는데
인터지스 종목은 지금 보시면 띵동띵동 할때 매수만 눌러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터지스. 자, 한번 나오겠습니다. 인터지스. 자, 지금 보시면 인터지스가 나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오늘은 완전히 에이텍이 대박이 나왔죠? 예, 에이텍이 완전 대박이 나왔고, 인터지스가 2680원. 자, 2680원이 나왔고요. 129260. 오늘 인터지스가 2935원까지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9% 정도,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네 종목, 예, 두 개는 수익, 두 개는 손절, 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절반 성공, 예, 절반 성공이고요. 현재까지 해서 7월 달에 손절이 5개밖에 안 됩니다. 오늘 두 개가 나왔어요. 앞에 3개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쵸? 그 외에는 전부 다 지금 수익입니다. 7월, 내일은 7월 17일이고요. 지금 보시면 수익이 매일매일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또 후기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 후기 맞는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기 한번 볼게요. 자, 후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용 후기. 자, 오늘 7월 16일 후기 한종목님. 자, 다산네트워크 손실하셨죠? 자, 다산네트워크 이거 보이시죠? 오늘 손절하셨다는 거 있는 그대로 올립니다. 그리고 콜라님. 자, 에이텍을 많이 못 먹었네요. 거의 상한가 가봤는데. 예, 있는 그대로 손실나는 것도 손실난다고 합니다. 수익 조합님. 예, 이렇게 오늘 다산네트워크로 손절을 보셨고요. 자, 천사꼬마님 대박이더라고요. 먼저 감사 인사부터 위너스 관계자분들께 감사 감사 또 감사 그리고 사랑합니다. 어제 칭찬을 들어서 그런지 초초초 대박입니다. 조건 검색식 사용하면 정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삶도 매일매일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후회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참 어제 보여한 백강산업 추가 수익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에이텍 거의 600. 다산 네트워크 25만원. 나인테크 24만원. 인터지스 16,000원. 백강산업 56만원. 자, 보시면, 금일 이슈 종목이라 조건 검색식에 나와 비중 많이 실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요, 본인이 이렇게 수익이 안 나면 이게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진짜 수익이 나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분이 보시면 손절나는 것도 손절난다고 합니다. 예, 하고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악착같이 하실 분들만 쓰시면 돼요. 악착같이. 나는 악착같이 한번 해보겠다. 나는 정말 악착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쓰시면 됩니다. 예, 이런 분들 쓰시면 되고, 이 조건 검색식이야말로 정말 하나의 무기라고 보셔야 돼요. 평생을 쓸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자, 평생을 쓰실 수가 있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드릴 겁니다. 뭐, 더 좋은 게 있으면 또 하고, 또 하고. 지금 현재로는 더 업그레이드 할게 있나? 이래 싶을 정도로 없는데, 있으면 또 해드릴 겁니다. 예, 무상으로 다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 볼게요. 우리 그또 지구무정님 것도 안볼 수가 없죠? 오늘 또 대박이다. 에이텍 수익 컸습니다. 정치적인 것보다 검색식에 종목 뜨는 것이 좀더 빠른 것 같다. 다시 한번 수익 감사드리며 역시 강추하는 검색식 오늘도 후기 올린 에이텍 220 축하드립니다. 인터지스 100만원 축하드립니다. 다산네트워크 손절하셨네요. 이거 뭐 있는 그대로 하는 분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320에 180 물론 뭐 40만원밖에 수익 못 냈지만 우리 지구무정님 계속 수익 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전 뛰시는 분들 거 보면서 뭐 희열도 좀 느끼시고 또는 정말 수익이 절실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이거는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띵동할 때 매수만 들어가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띵동띵동할 때 매수 들어가고 매도는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매도는. 예, 매도는 초보용, 중수용, 고수용 다 세팅해 드리기 때문에 그거대로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 그대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조건 검색 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희열을 한번 느껴보시면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의 있으신 분들은 이 방송 밑에 댓글에 저희가 링크를 남겨놓으니까요. 이쪽으로 대박이라 보내주시면 되고, 또는 문자로 대박이라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게좀더 상담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건 검색 시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요. 저희는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괜히 엄한 거 사서 손실 많이 보시고 뭐 원금 회복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기 하나 그냥 장만한다 생각하시고, 세력이 들어오는 타이밍을 다 잡아주는 이 조건 검색 시 같이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